그럼 엄마 먹고 싶은 거 먹어. 그럼 먹으면서도 아까워 죽어요. 아니 그래도 돈이 없는 집 아들도 아니고. 어?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그래도 굉장히 절약. 또 귀찮아서 풍덩풍덕 쓰고 낭비하고 그러질 않네요. 그렇게를 안 키워봤어요. 지금 저는요. 얘 주제에 맞지 않는 거면 해줘보질 않았어요.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도 브랜드 신발을 신었을 때 야,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벌어서 사. 엄마 뼈 빠지게 힘들어 죽겠는데 꼭 그거 신어야 되니? 그리고 동대문에서 만 원, 이만 원짜리 제가 사다 줬어요. 이제 커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지가 좋은 거면 좋은 거 관리할 줄 알 때 이제 조금씩 이제 사주지. 그리고 지금도 뭘 하나 살아가면요. 너무 피곤해요. 엄마 이거 너무 너무 비싸다. 자꾸 싼 거 찾는구나. 그러면 성한테 좋은 거 사주더라고요. 그놈은 그게 아니면 안 입으니까 그러는 거지. 똑같이 키웠다면서 누구는 안 그러고 누구는 그러고. 그런 게 조금 있긴 있나요? 네. 그러면 나와. 이렇게 합시다. 이 자리에서 네. 대놓고 어이구, 예. 어? 네. 우리 엄마 이런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든가 뭐 바라는 거 있을 거 아니야. 아유 속 시원하게 뭐. 이게 기회 지금 이 기회 금보라씨 그냥 차분하게 들으세요. 중간에 아들 참지 마시고요. 왜 고쳐진다라는 게 아니어도 그냥 그럼, 바라는 거. 바라는 거. 많은데 좀 간추리고. 간추려서. 말을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일단. 말을. 그러니까 나 그래서 딱 올라오면은 필터링을 거쳐서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바로 나오시는 게 좀 많더라고요. 아, 좀 그냥 다소 거친 단어를 좀 사용하시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더 참아갖고 안 생기면 좋겠니 너는? 엄마가? 가만히 계셔보세요. 가만히. 바라는 점이니까요. 거친지 않게 필터링을 해서 좀 내놔주십사. 네. 또 그걸 참는다가 암까지 갑니까? 화 참으라고 하시는데 또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이제 화를 내면은 또 그때는 야 왜 그러냐 화병 난다면서 그러면서 또 아 저는 운전을 시킬 때 절대 클락션 쓰지 마라. 깜빡이 킨 거면 들어오는 거니까 양보해라. 엄마 이날 입 때까지 클락션 쉬어본 적이 없다. 엄마 이거 위험한 상황 아니거든. 깜빡이 킨 건 들어오겠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네가 양보를 안 하니까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야. 하지만 엄마는 이런 거 안 해 라고 얘기를 해요. 저는 아무 때나 필터링 뭐 이거 안 하냐 그러진 않아요. 그 다음에는 좀 남들한테 좀 이렇게 져줬으면 아, 그러니까 아들한테가 아니라 다른 예, 다른. 너 사회생활에서 지면은 바로 짓밟혀갖고 엄마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. 아이고, 사회생활은 전쟁이야.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? 아, 이 생각해보세요. 사회생활하는데 우리가 전쟁터 남편분들 다 전쟁터 나가는 거예요. 내가 보니까 엄마가 한 얘기를 우리 승민군이 듣고 필터링해서 걸러서 지금 다 이렇게 쓰고 있네. 예를 하나 들어봐요. 참 이럴 때는 난감했다. 엄마가 이런 건 좀 양보했으면 하는 거 있었어요? 같이 다니다가 곤란했던 거? 아마 그런 거 없을 걸? 아 가만히 얘기해보세요. 누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긁고 갔는데 아하, 네. 그러면 이제 솔직히 그냥 이렇게 일을 크게 안 벌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거든요. 저는 그냥 돈 좀 더 물고 그냥 좋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또 비율을 더 낮게 잡으려고. 아니 그건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거니까. 아,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하겠거든요. 저는 이렇게 누구랑까지 이렇게 언성 높여가면서 아 누가 잘못했냐 너가 잘못했냐면서 엄마 그런 건 없지만 엄마는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그렇죠. 그거는 그때 정확하게 선을 안 그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. 왜 안 시켰습니까? 아니 그런 거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. 사실 진짜. 아 그럼요. 그 정확하게 하는 게 좋죠. 그럼 뭐 보험회사 가서 하면 되는데.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이제 블랙박스라는 게 생겨가고. 아, 블랙박스가 생겼으니까 그 걱정도 많아요. 그거는 조금 덜 바랍시다. 뭐 얘기해봐. 또 있네요. 엄마가 또 있네. 아, 다른 거. 나에 대해서. 뭐. 항상 이렇게 말은 이렇게 짓궂게 하셔도 저를 가장 아껴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. 알면 잘해라 좀. 어머, 어떻게 이런 건 어때요? 지금 이렇게 할 때. 이렇게 순간순간 막 나오는 거. 좋게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알면 잘해라 이런 거 들어오는 건 어때요? 그래, 다시 컨셉이라 생각하죠. 컨셉입니다 이거는. 다시 해봐. 엄마 기회 줄게. 아니, 얘기해봐. 아니 괜찮아. 엄마 마우스 할게. 셧다 마우스 할게. 봐봐. 아니, 네. 거의 네, 여기까지. 봐봐, 하라 못해 또. 이렇게 또 뚝뚝 끊으신다. 아니, 승민 씨가 평상시에도 집에서 어머니랑 대화를 할 때 한 1분 넘게 못 하실 것 같아요. 대답을. 예. 아니, 또 집에서는 또 다르죠. 얘도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얘도. 그러니까 우리 톤 많이 해요. 문자로 하는 게 조금 순해지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그러면 엄마랑 가는 건 재밌어요? 그 톡
또 최근에 시작했어요.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? 그만하는 그러니까 게 낫겠죠? 제가 그 아직도 잘 안 했었거든요. 예. 또 재미 들으셨는지 또 계속 보내시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좀 바쁠 때나 좀 귀찮은 것도 있는.